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금색 펄이 들어간 해마 그리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샀는데 A5 사이즈의 책이거든요. 이 책의 겉포장지처럼 이 그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갤러리에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A4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A4 사이즈 캔버스가 만들어지고 다시 갤러리로 나가서 저는 A5 사이즈의 표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A5 사이즈의 캔버스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거고요. A5는 밀리미터로 해서 148x210이거든요. DPI는 300, 색상은 sRGB로 해서 A5라고 해서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가 있잖아요. 요 레이어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 바탕화면의 컬러를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에 방금 이 칠한 레이어를 꾹 눌러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갤러리 버튼을 두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만든 A4 사이즈의 캔버스로 가서 이렇게 놔주시면 A4에 A5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A5 사이즈에 맞게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아래 독발을 활성화시키셔서 오늘 그릴 그림을 가져올게요. 금색으로 해마의 외곽을 그려볼 건데요. 레이어에 가셔서 지금 이 레이어의 이름을 A5라고 바꿔주시고요. 이 A5 레이어 위에 레이어 두 개를 추가해 주실게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금색 질감의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이 금색 이미지가 해마에 맞춰지도록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 가셔서 이 금색 레이어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브러쉬는 서예의 스크립트로 할 거고요. 사이즈는 한 3% 정도로 그릴 거고 불투명도는 최대로 해줄게요. 색상은 어떤 색상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고요. 레이어에 가셔서 지금 삽입한 이미지 이 이미지를 A5 레이어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금색 레이어의 아래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금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그려볼게요. 금색으로 해마 드로잉을 마쳤는데요. 이제 이 드로잉한 해마 안쪽으로 색감을 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레이어에 가서 이 삽입한 이미지에 눈을 잠시 꺼주시고요. A5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 두 개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마 드로잉을 한 레이어를 한 번 더 선택해서 레퍼런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레퍼런스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방금 선택한 레이어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색깔을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배경을 칠해볼게요. 그러면 해마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칠해지는데 이때 레이어에 가셔서 드로잉한 해마 레이어를 레퍼런스를 다시 꺼주시고 방금 이 배경을 칠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반전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레이어에 가서 아까 추가한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칠하고 싶은 해마 색감을 선택하셔서 끌어와 줄게요. 레이어에 가서 해마 드로잉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드로잉에 맞춰서 안쪽이 다 색칠해진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배경을 칠한 핑크색 레이어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해마에 예쁜 무늬를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레이어를 몇 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먼저 레이어에 이 민트색 칠한 레이어 위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주세요. 추가한 레이어를 한 번 더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민트색 이 해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레이어를 3개 더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돼서 레이어가 추가가 되거든요. 레이어 이름을 다 변경해 줄게요. 맨 아래는 그라데이션, 얼굴 무늬, 등 무늬, 등 무늬 2. 네, 이 첫 번째 그라데이션이라는 레이어에는 여기 지금 해마 원본 사진을 보시면 해마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이런 명암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에어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이라는 레이어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명암을 살짝 넣어줘 봤고요. 레이어에 가셔서 이번엔 얼굴 무늬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뭇꼬뭇한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를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등 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에 등 무늬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위에 있는 등 무늬라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른 색깔로 무늬를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 선을 3개 그었는데 이 선이 이 동그란 핑크색 아래로 갔으면 좋겠다면 레이어를 핑크색 레이어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핑크색 레이어 아래로 이 무늬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의 장점이 이 초록색 무늬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형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아시고 어떤 무늬 안에 어떤 무늬를 그리고 생각을 좀 계획적으로 하셔서 예쁘게 무늬를 그리는 것도 좋은 결과물의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마는 다 그렸고요. 이 해마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을 금색으로 꾸며줘 볼 건데요. 아까 처음에 해마를 드로잉했던 방식으로 금색 이미지를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드로잉을 해줘 볼 거예요. 레이어에 가서 저는 이 해마보다 뒷부분에 그려지는 느낌으로 할 거라서 레이어를 두 개를 추가해서 이 레이어 두 개를 이 해마 레이어 아래로 가게 해줄 거고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이번에는 좀 펄감이 있는 골드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 이미지를 확대하면 깨지니까 여러 개 복제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메꿔줬다면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금색이 나오겠죠? 짠! 이렇게 완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도장이랑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이제 여기 흰색 부분을 지금 이 배경색과 같게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한번 인쇄를 해볼까요? 저는 집에 있는 HP 복합기로 인쇄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일반 A4용지에 인쇄를 한 거고 오른쪽이 반광택 인화지에 인쇄를 해본 건데요. 프린트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HP 복합기로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고요. 확실히 일반 A4용지보다 사진 인화지에 뽑은 게 더 선명하고 채도도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집 프린트기는 좀 상태가 안 좋은지 줄무늬가 살짝살짝 생겨있네요. 이 맨 끝에 있는 PNG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RGB로 작업을 해서 제가 의도한 색보다 채도와 명도가 낮게 출력이 된 것 같아요. 프로크리에이트에도 CMYK 기능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하실 거면 색감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니까 집에 있는 재봉기로 책 표지를 만들어 봐야겠어요.